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색실천입니다. 유발 하라리의 호모 사피엔스 그 중에 The Spy Satellite 읽어보겠습니다. 스파이 역할을 하는 위성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정찰 위성, 인공 위성 이런 걸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를 지구인들에게 계속 알려주고 있죠. 그와 같은 정찰 위성.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역사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관점을 가질 때 미시적인 관점, 그걸로는 앞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보다 더큰게 새가 갖는, 예를 들면은 독수리나 매가 높은 하늘에 그 창공을 날면서 갖고 있는 그런 관점. 근데 그것도 역시 다 보는 게 아니라 제한된 공간 내에서 좀 넓게 볼 뿐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그러한 관점은 바로 스파이 세틀라이트와 같은 이러한 정찰 위성이 지구를 바라보는 그런 관점, 이 정도 시각은 가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이 좀 길어요. 5쪽이나 됩니다. 여러분도 지치실 거고 설명드리는 저도 지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끊어서 두 개의 동영상으로 올려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자, 아침이라 제가 목소리가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을 테니까 워밍업 하시면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Human cultures are in constant flux. Human cultures. 인간의 문화는 계속적인 플럭스 상태에 있다. 여기 이 constant가 없더라도요, 그 flux가 그런 뜻인데, 이 flux는 stream, 흘러가는 상태, 유동 상태 있죠? currents, 이런 걸 말합니다. 그게 결국 계속 변하죠. frequent change, frequent fluctuation. 그 다음에 constant instability. 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 change하고 변화, 변화, 변화 과정, transition이 계속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unrest하고 modification 수정이 일어나고 또 alteration이 일어나고 또 변이, mutation이 일어나고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게 바로 유동 상태. 그래서 인간의 문화는 계속해서 흘러가고 변화하는 상태. 즉 적절한 번역어는 천변만화. 그러니까 변화 이걸 더 강조해서요. 천변만화 상태에 있다. 이런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Is this flux completely random, or does it have some overall pattern? 그렇다면 이와 같은 문화의 천변만화 상태는 completely 완전히 무작위, 임의적, random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그 플럭스 상태가 어떤 일반적인 전체적인 패턴, 유형을 갖고 있는 것인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기 overall 하게 되면은 좀 전반적인 general, entire, whole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전반적인 그런 패턴, 변화 양상 아니면은 흐름의 양상 이런 걸 갖고 있는가? In other words, does history have a direction? 즉 다른 말로 하면 환원하면 역사는 어떤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The answer is yes. 대답은 그렇다. 역사는 하나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방향은 무슨 신이 천지를 창조해서 이렇게 창조해서 멸망에 이르는 이런 과정, 이런 식으로 신화적으로 날조된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방향은 아까 말한 이 거시적으로 바라볼 때 문화는 다 섞인다는 겁니다. 통합되고 잘게 부서지고 그러면서 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고유, 전통, 특색 있는 그런 문화는 더 이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다 어떤 식으로든 문화적인 전파와 접변과 변화, 변혁 이걸 통해서 뒤섞여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게 결론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어요. The answer is yes. Over the millennia, 밀레니엄의 복수가 밀레니엄입니다. 피나미논의 복수가 피나미너죠.
데이텀의 복수가 데이터, 메모랜덤, 메모랜더. 그리고 이런 것처럼 R로 끝나는 거는, M으로 끝나는 거는 R로 이렇게 하는 게 복수형이 됩니다. 그래서 수천 년에 걸쳐서 small, simple cultures gradually coalesce into bigger and more complex civilizations. 수천 년간에 걸쳐 작고 간단한 문화들이 점진적으로 서로 통합이 되어 coalesce 하게 되면요. coalesce는 combine 하는 겁니다. 합쳐지는 거예요. compound, conjoin, conjugate, consolidate 쉬운 단어로 그냥 unify, unite 이런 뜻입니다. mix에도 좋아요. 그러자 다시 말씀드리면 수천 년간에 걸쳐 작고 간단한 소박한 그런 문화들이 점진적으로 서로 합쳐져서 더 커다랗고 더 복잡한 그런 문명으로 변모해 갔다. 여기 문화는 간단하고 소박한 상태, 그게 더 크고 복잡해지면 civilization이라는 말을 썼죠. 그래서 이렇게 culture가 civilization으로 변해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이런 culture가 civilization으로 변해가는 이와 같은 게 역사적인 방향이라는 거죠. So that the world contains fewer and fewer megacultures. 그래서 이 세계는 fewer and fewer, 점점 더 숫자가 적어지는 소수의 소수로 다가가는 그런 메가컬처, 거대 문화, 거대 문명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런 초거대 문화, 이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each of which, 이거는 and each of them인 거죠. 그와 같은 소수에 속하는 거대 문화는 is bigger, 소수에 속하는 거대 문화 각각은 bigger and more complex. 예전의 문화에 비해서 규모는 더 크고 그리고 더 복잡하다. This is of course very crude generalization. 근데 이것은 물론 매우 아주 조잡한 조악한 일반화이다. 여기에서요.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함부로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조악한 일반화라는 말을 썼어요. 여기에서 이 generalization, 일반화, 논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추상화시키는 거죠. 이 crude라고 하는 거는 좀 그 이치에 안 맞는 거, 좀 그것보다는 질이 떨어지는 거, reasonable를 향해 다가가는데 coarse, inferior, 질이 떨어지는 겁니다. superior 하지 못한, inferior, 좀 열등한, 질이 안 좋은. 그래서 어떤 조악한 일반화에 해당된다. 이것은 true only at the macro level. 단지 거시적인 수준에서만 진실로 적용이 될 뿐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만 그렇지 소규모의 문화가 거대 문명으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재탄생되는 것. 이런 거는 거시적인 안목에서만 그렇다. 그러는데 at the micro level, 이 미시적인 수준에서 바라보면 it seems that for every group of cultures that coalesces into megaculture, 이와 같은 거대 문화 영역으로 이렇게 섞여 합병되어 이렇게 통합되어가는 그런 모든 문화의 그룹, 모든 소규모의 그런 문화 그룹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부사구인 거죠. There's a megaculture. 거기에는 소규모 문화들이 볼 때는 이러한 거대 문화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도 breaks up into pieces. 거대 문화였던 게 breaks up, 해체가 돼서 조각조각 나는, 그러니까 양방향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조그만 이런 문화들이 조그만 문화들이 무수히 많다고 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하나의 커다란 문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거꾸로 이게 박살이 나서 이렇게 해체돼서 작은 문화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양자가 다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지금 미시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it seems 그렇게 추측이 되고 그렇게 보인다. 그런 모든 그런 문화, 커다란 일이 거대 문화로 이렇게 통합이 되는 모든 문화 영역의 입장에서는 거기 거대 문화가 있긴 있는데 그것들이 박살이 나서 조각이 나는 이런 경우도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자, 여기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The Mongol Empire expanded to dominate a huge swath of Asia and even parts of Europe only to shatter into fragments. 자, 예를 들은 겁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몽골 제국, 정말 거대 문화였죠? 몽골 제국은 expanded, 팽창하였다. 그래서 to dominate, 지배하게 되었다. A huge swath of, 그러니까 몽골 병이, 몽골의 기마대가 한번 휙 쓸고 지나가죠? 그걸 갖다가 여기서처럼 지금 swath,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이거, 물론 swathe 하게 되면은 그 감싸거나 이렇게 뭐 붕대 같은 거로 감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여기 swath of 하게 되면은 이거는 낫지, 변화, 보리 같은 거 밀을 벨 때 낫지를 한번 이렇게 하죠. 낫지를 했을 때 그것이 차지하는 그런 넓이, 그런 자취, 구획, 휩쓸고 지나간 그런 영역. 여기서 이런 말을 쓴 거는 몽골군이, 기마병이 싹 지금 아시아와 유럽 상당 부분을 갖다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마치 낫이 휩쓸고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휩쓸고 지나간, 싹 그렇게 장악을 해버린 아시아, 그리고 심지어 유럽의 일부까지, 이런 영역까지 팽창해서 지배하게 되었는데, only to shatter, 그러나 산산조각이 나서, 여기 shatter into fragments, 산산조각이 났을 뿐이다. 결과적으로는 그 통합된 그 거대 제국이 오래가지 못하고 조금 있다가 산산조각이 났다라는 겁니다. 이 몽골 제국의 예를 보면 이게 일종의, 여기 지금 메가컬처라는 말이 있었죠. 이 메가컬처에 해당이 됐지만, 그러나 여기 지금 몽골 엠파이어가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게 분해돼서 각자의 작은 약간 지금 독립성을 보이는 것 같은 외따로 떨어진 문화권으로 다시 해체돼 버렸다는 겁니다. 뿐만이 아니라 Christianity converted hundreds of millions of people at the same time that it splintered into innumerable sects. 기독교도 이렇게 수백 곱하기 백만이니까 수억이죠. 수억 명의 사람들 갖다가 동시에 개종시켰다. 기독교가 아닌 수억 명의 사람들 갖다가 기독교로 개종시켰다. 개종시켰는데 그와 동시에 그 기독교는 splintered into innumerable sects. 마치 100m 달리기 하듯 splinter 하듯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innumerable sects.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그런 종파로 이렇게 해체되었다. 기독교도 예를 들었습니다. 기독교도 이것도 초거대 문화에 속하는데 이것도 해체돼서 기독교 자체 내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내분이 일어나서 이것이 수많은 이렇게 종파로 나뉘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충분히 알만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여기까지 쭉 봤는데 여기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the Latin language spread through Western and Central Europe.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라틴어. 이 Latin language, 라틴어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라틴어 역시 spread through Western and Central Europe. 서부 유럽과 중부 유럽에 걸쳐 쫙 퍼져나갔다. 라틴어 모르고는 지식인들 사이에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split into local dialects. 그 라틴어는, 그 유럽을 지배하던 라틴어는 local dialect, 지방 사투리,
그것들이 해당 지역의 사투리로 어떤 다이얼렉 지방 언어인 거죠. 지방 언어로 이렇게 분할되어 갔다. 그런데 themselves 그렇게 지역에 할당된 지방적 특색을 가진 그러한 지역의 언어들은 eventually 궁극적으로는 became national language. 그 지역을 대변하는 바로 그 나라의 민족적 국가 언어가 되었다. 그러니까 라틴어가 쪼개져서 하나는 그 프랑스어가 되고 하나는 그 독일어가 되고 또 하나는 이탈리아어가 되고 이런 식으로 스페인어가 되고 이렇게 나뉘었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지금 여기 세 가지 몽골 엠파이어, 크리스천티, 더 라틴 랭귀지 이런 게 바로 거대 문화였다가 소규모의 이렇게 문화로 해체 축소된 그러한 예시 드린 거죠. 그래서 그다음 But this breaks up a temporary reversals in an inexorable trend towards unity. 그러나 이와 같은 breakups 하면은 해체되는 걸 말합니다. dissolution이나 우에서 나타난 것 같은 그 disorganization, dismemberment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해체 상황들은 temporary reversal, 일시적인 역전 현상들이다. inexorable trend toward unity, 즉 통합을 향한 무자비한 그러한 트렌드, 그러한 트렌드 이런 거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시적인 역전 현상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러한 해체 현상이 일어나긴 하지만 이것은 보다 더 커다란 통합을 향한 어떤 냉혹한 추세의 일시적인 역전 현상일 뿐이라는 겁니다. 여기서요, reversal이라는 단어, temporary, 이건 transient, 일시적인 이런 뜻이고요. reversal이라는 단어 아시죠? 위는 거꾸로, back, 이런 뜻이에요. backward, 뒤로 가는 거, 역전 현상. reversal이라는 일시적인 역전 현상이라는 말. reversal, 어떤 거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뒤돌아오는 거예요. turnabout, turn back, inversion이라는 말 있죠? 이런 거, 이런 뜻이고요. 자, 충분히 이해가 되셨을 때고, inexorable. 이거는, 무자비한,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무자비한, inexorable. 그렇게 결국, heartless, cold-hearted, cruel, 아주 severe. 이렇게, 무자비한, 이것저것 안 따지고, 좌고우면 안 하고, 그냥 한쪽만 바라보고, 무자비하게 나가는 어떤, 그와 같은, 그 문맥상, incessant, endless의 뜻도 있는 거죠. continuous의 뜻. 계속된, 한 방만 바라보고 계속 이어지는 그러한 통합을 향한 그런 경향이다. 그래서 굉장히 멋진 말을 써놨죠. 그래서 이 말, 뜻.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렇게, 이러한 breakups, 해체 현상이 있긴 있지만 다시 이것이 합쳐져서 커다란 그러한 문화를 향해서 나아간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Perceiving the direction of history is really a question of vantage point. 그러는데 이와 같은 역사의 방향, 거대 문화를 향하여 이렇게 융합되어가는 이런 역사의 방향을 감지하는 것, 인지하는 것, 이것은 정말이지 a question of vantage point, 유리한 그러한 유리한 포인트가 있는 그런 문제이다. 자, 그러니까 유리한 지점의 문제다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이 vantage라고 하는 거는 형용사처럼 쓰였죠? advantageous 이렇게 그런 뉘앙스로 볼 수가 있어요. 그 vantage라는 말, 어떤 superior하고 predominant하고 좀 유익하다는 거죠. lucrative, profitable. advantageous, 마음에 드는, favorable 정도의 의미로 아주 마음에 드는 그러한 포인트, 그러한 관점의 문제이다. 즉, 역사의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감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받느냐,
즉 자기에게 유리한 관점, 여기 포인트는 뷰포인트로 볼게요. 유리한 관점을, 어떤 유리한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약간 달라지는 문제다 라고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조금 학술적으로, 역사적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 다음, When we adopt the proverbial bird's eye view of history. 자, 여기 새가 바라보는, 새 눈으로 바라보는 역사에 대한 관점, 이걸 조감도라고 그러죠. 새가 바라보는 거, 이렇게 그 새가 바라보는 경치 넓다고 그랬죠. 전경, 개관, 그러니까 general survey가 가능할 겁니다. general observation, general outlook, 혹은 general perspective. 그러면 어떤 outline, 윤곽이 그려지겠죠. 이런 걸 말합니다. 근데 이렇게 새가 바라보는 조감도 이것과 좀 상반된 말이 있어요. 개미나 벌레들이 기어다니면서 바라보는 그런 개미, 벌레들의 그런 관점, 그걸 warm's eye view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 충첨도라고 합니다. 벌레 충자 쓰고요. 첨은 바라볼 첨자. 벌레들이 바라보는 관점, 그러니까 조감도의 반대말은 충첨도인 거죠. 그 충첨도를 또 한국말이 더 어려운데, 밑바닥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기 때문에 우러를 앙자, 볼시자 써가지고 앙시도라고도 그래요. 그래서 한국말이 훨씬 어렵다는 것. 어쨌든 이 조감도라는 말은 아시겠죠? 왜 건물 질 때 미리 청사진 같은 거 그리고 그러죠? 무슨 조감도라고 할 때 그렇게 거시적인 관점을, 거시적인 관점으로 개관하는 것, 이걸 조감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proverbial은 뭐냐? proverb는 속담인데, 여기 proverbial은 그렇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속담처럼 느껴지는 속담투의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뿐만이 아니라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속담이 전해 내려오는 거는 전통과 연관이 있죠. 그러니까 conventional, accepted, traditional 이런 뜻이 있고요. 속담처럼 유명한 이런 뜻이 있어요. 즉 famous, acknowledged, 이렇게 well-known, legendary 그 정도로 인구의 회자가 되고 잘 알려져 있는 이런 뜻으로, 여기서는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소위 인구의 회자될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well-known, 그 유명한, 남들이 다 쓴다는 그와 같은 역사에 대한 이런 조감도, 거시적 관점, 이런 거를 채택하게 될 때, which examines development in terms of decades or centuries. 그런데 이, 지금 역사에 대한 이 조감도라는 말, 이 말도 이해가 되셨죠? 역사를 좀 거시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관점, 개관적으로 하는 그런 관점을 취하게 될 때, 그런데 이 역사에 대한 조감은, 1년, 2년 단위, 한 달, 하루 이틀, 일주일 단위로 보는 게 아니라 수십 년, 수백 년이라는 그런 조건으로 이러한 단위를, 이런 관점에서 발전 과정들을 검토하는 이와 같은 역사적인 조감, 이런 걸 이렇게 인구에 회자되는 유명한 그런 역사적 조감, 이런 거를 취하게 될 때 It's hard to say whether history moves in the direction of unity or of diversity. 그런데 우리는 말하기 어렵다. 수백 년의 관점을 취해도 역사가 과연 통합의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아니면 diversity 혹은 diversity, 이런 다양성의 관점으로 움직이느냐, 이거를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만큼. 그러니까 100년, 200년 단위로만 봐가지고도 그 만약에 어떤 역사는 변화 과정이 1000년에 걸쳐 있는 것도 있어요. 몇천 년에 걸쳐 있는 것도. 이런 건 평가가 안 되죠. 과정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존재하게 되고 조감도만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내용 충분히 납득이 가시죠? 조감도 갖고도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however, 그러나 to understand long-term processes, 이런 장기간에 걸친 과정,
뭐 2000년, 3000년, 5000년, 뭐 몇만 년, 몇십만 년 이러한 장기적인 과정들,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the bird's eye view is too myopic. 이러한 조감도, 이 조감도적인 역사 관점은 너무나 myopic, 너무나 좀 편협하다. 그래서 여기 myopic이나 myopic 하면은 근시안적이라는 겁니다. nearsighted, nearsighted, nearsighted라는 말 아시죠? 근시안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we would do better to adopt instead the viewpoint of a cosmic spy satellite.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게 포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처리할 수가 있다. 우리는 더 잘 채택할 수가 있다. 그와 같은 조감도적인 역사관을 취하는 것 대신에 the viewpoint of cosmic spy satellite, 바로 cosmic, 우주적인 차원의 그런 인공정찰위성, 정찰인공위성 이런 거에 관점을 갖다가 취하면 대신에 우리는 더 잘 모든 문제를 갖다가 역사를 조망하는 문제를 갖다가 더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싶었던 거죠. 이게 거의 주제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다 이해되셨으니까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 글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Which scanned millennia rather than centuries. 그런데 이 지금 이 cosmic spy satellite 이 관점은 수백 년보다는 수천 년의 이러한 단위 역사적 기간을 갖다가 스캔한다. 이거를 거시적으로 이렇게 관찰한다. From such a vantage point, 그와 같은 advantageous 유리한 관점으로부터 바라볼 때 it becomes crystal clear. That 이하는 아주 crystal, perfectly, 완벽하게 분명해진다. 이 크리스털은 부사로 쓰인 겁니다. 완전히 명백해진다. History is moving relentlessly towards unity. 역사는 무자비하게 통합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다. 이게 결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통합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여기서 relentlessly 이것도요. 위에서 우리가 봤었던 inexorably 하고 같은 뜻인데 relentlessly 이거는 ruthlessly without mercy mercilessly 해도 좋아요. 이렇게요. 좌고우면 안 하는 거 looking around 안 하는 거라고 그랬죠. without looking around without irresolution 그 우유부단함 없이 이렇게 쭉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the sectioning of Christianity and collapse of Mongol Empire 예를 들었던 이런 기독교의 파보라, 기독교의 그런 어떤 분파 파보라, 그리고 몽골 제국의 몰락 이러한 것들은 just speed bumps on history's highway 역사가 가는 고속도로 통합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의 고속도로에 잠시 숨 가르라고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서의 역사적 행진을 가기에 앞서 숨을 고르라고 나 있는 speed bumps, 방지턱에 불과할 뿐이다.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썼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어떤 내용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The best way to appreciate the general direction of history. 그래서 역사의 일반적인 방향을 갖다가 appreciate, 우리가 제대로 감상, 평가할 수 있는 여기 appreciate는 뭐 estimate, understand 다 좋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to count the number of separate human worlds 이 왜 따로 떨어져 있는 떨어져 있고 독립되어 있는 independent and remote 떨어져 있고 독립되어 있는 그런 인간 세계의 그건 사회죠. 개별 독립적인 인간 세계의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다. That coexisted at any given moment on planet Earth. 이 행성 지구 위에
At any given moment, 어떤 특정 주어진 그런 순간에, 예를 들면은 기원전 3000년 전이면 3000년 전, 뭐 그 다음에 기원전 8000년 전이면 8000년 전, 이렇게 어떤 주어진 순간에 거기에 존재했었던 바로 개별 독립적인 인간 세계, 어떤 인간 사회 말하는 거죠. 어떤 인간 문화의 숫자 이런 거를 헤아리는 것이다. 몇 년도에 지구상에 몇 개의 문화가 있었는가, 개별적인 사회가, 이걸 따져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Today we are used to thinking about the whole planet as a single unit. 오늘날 우리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죠? 이 세계, whole planet, 이 지구 전체를 갖다가 한 개의 단위, 어떤 생물학, 생물권이나 생태학적 입장에서 한 개의 단위로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for most of history, 대부분의 역사 기간 동안 Earth was in fact an entire galaxy of isolated human worlds. 이렇게 고립되어 있는 separate, 고립되어 있는 인간 세계들, 이러한 것들을 한데 다 모아놓은 각자 점점이 이렇게 있을 곳에 있도록, 이런 것에 하나의 전체 은하계였던 셈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그 지구 각지에 있는 모든 인간 세계, 인간 문화,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전체적인 은하 세계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부분의 역사 기간 동안, 지금은 이렇게 고립된 인간 세계의 an entire galactic을 하나로 묶어내는 어떤 인터넷도 있고 세계적인 여러 가지 통신망, 과학기술, 첨단 과학기술 이런 거에 의해서 그냥 싱글 유닛으로 파악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상에 거기서 그런 일이 일어났는 줄은 아무도 모르는 이런 세계들이 존재했었다는 겁니다. 고립된 인간 세계들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옆에서 일어난 일도 잘 모르는, 그렇죠? 이웃마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잘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만약에 교통, 통신이 두절되거나 그러면요. 그래서 consider Tasmania, a medium-sized island south of Australia. 자, 한번 타스마니아라고 하는 곳을 고려해보라. 여기는 중간 정도 크기의 섬인데 오스트리아 남단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남단에 있는. It is cut off from the Australian mainland in about 10,000 BC. 그것은 기원전 만년경에 여기 그 호주의 본토로부터 격리가 되어졌다. As the end of the Ice Age caused the sea level to rise. 왜냐하면 기원전 만년경에 이런 빙하기의 종말이 해수면을 상승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봐도 좋고요. 만들었을 그 무렵 이렇게 해도 좋았어요. 만들었기 때문에로 보겠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기원전 만년경에 이렇게 오스트리아 본토랑 해수면이 상승해서 이어졌던 게 물이 차서 끊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서 a few thousand hunter-gatherers left on the island. 그래서 몇천 명의 수렵 채집인들이 그 지역에 들어갔다가 이들이 바로 그 섬에 그대로 남겨졌다, 고립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had no contact with any other humans, 다른 어떤 인간들과 어떤 접촉도 하지 못했다. Until the arrival of the Europeans in the 19th century, 19세기 유럽인들이 도착할 때까지, 그러니까 만년 전서부터, 기원전 만년 전서부터 거기다 2000년을 또 합하니까 만 2000년 동안이나 그들은 같은 지구상에 살면서도 고립된 지역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이런 멋진 표현을 한 겁니다. 은하. 지금 여러분 지구에서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달에 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달에 가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인류의 역사, 생명이 시작된 기간 쭉 그동안 못하다가 1960년대 와서 불과 거기에 도달한 것도 아직 정확히 다 아는 것도 아닙니다만 얼마 안 됐죠? 그동안은 그냥 뭐 달에는 은도끼, 금도끼가 있고 토끼가 개수나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우리가 픽션 세계에 공상의 나래를 폈을 뿐입니다. 달에 대해서. 그리고 화성, 목성, 뭐 태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굉장한 예가 하나 나왔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12,000 years, 12,000년 동안이나 nobody else knew the Tasmanians were there. 이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타스메니안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다는 것, 거기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They didn't know, 심지어 타스메니아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There was anyone else in the world, 세계에 자기네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들도 몰랐습니다. They had their wars. 타스메니아인들은 자기네들끼리의 전쟁, 어떤 정치적인 struggle, 투쟁,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oscillation, 진동, 어떤 그런 거 말하는 거죠. 동요, restlessness, agitation, disturbance, 일종의 어떤 conflict 이런 거나 전투 말하는 거죠. 어떤 그런 사회적인 그런 동요라고 할게요. 사회적인 그런 동요, 동요가 적절하겠습니다. agitation이나 disturbance, 사회적인 동요, 그리고 문화적인 발달 과정, 이러한 것들을 겪었다. 그 안에서조차 이렇게 내부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Yet, as far as the emperors of China or the rulers of Mesopotamia were concerned, 그러나 그 타스메니아에서의 경우를 여기 지금 중국의 황제들이나 아니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이런 지배자들의 관한 한 as far as, so far as 이런 거죠. 몸모인한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고려해보는 한 타스메니아라고 하는 곳은 could just as well have been located. 바로 갔다 이렇게 위치가 놓여져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이런 겁니다. One of Jupiter's moons. 심지어 목성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위성들 그 한가운데에 타스메니아라고 하는 지구의 한 섬이 되어버린 그 지역이 거기에 위치되어 있다라고 해도 as well 그저 마찬가지 상황이 전개될 뿐이었다. 타스메니아는 지구에 있는 건데 이거는 목성에 있는 한 그런 위성에 있다라고 하는 것과 경우가 같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타스메니아는 목성의 위성 중 하나에 위치했다고 보아도 무방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Just as well. 그래서 Tasmanians lived in a world of their own. 이처럼 같은 지구에 있었지만 마치 은하계의 그런 항성이나 행성들이 서로 떨어져 있어서 서로의 처지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같은 지구상에 있었지만 이 타스메니아인들은 그러한 그들 자신만의 세계, 마치 목성의 한 위성에 존재했던 것처럼 그들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게 지구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나라 소설도 있잖아요. 영화로도 나온 거 시나리오 있죠. 웰컴 투 동막골인가요? 그 동막골 상황도 보세요. 지금 전쟁이 한창인데 거기에는 별천지 평화로운 세계가 역사와 무관하게 계속 이어지죠. 대한민국 내에서도 그러한 곳이 있을 정도니까요. 자, 그러니 타스메니아라고 하는 이 지역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America and Europe too were separate worlds for most of their histories. 이렇게 보면은 아메리카라고 하는 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중앙아메리카가 있죠. 아메리카 지역, 그리고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도 또한 separate worlds, 이렇게 외따로 떨어진 세계였다. 그 지역들이 갖고 있는 역사의 대부분의 기간 동안 다른 영역들과 별도로 떨어진 산맥에 의해서 바다에 의해서 다른 지역과 교류가 차단된 그런 외따로 떨어진 지역들이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인류 역사 동안. 그런데 in AD 378, 여기 서기 378년 무렵에 the Roman Emperor Valens, 로마의 황제 밸런스가 was defeated and killed, 패배를 당하고 죽음을 살해를 당했습니다. By the Goths at the Battle of Adrianople, 그 아드리아노플 전투에서 고트족에 의해서, 여러분 여기 Goths 또는 Goths라고 있는데 이 Goths, 이 고트족이 있습니다. 뭐 동고트족, 서고트족이라고 하는 그런 게르만족에 해당하는 어떤 야만족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다. 근데 이 서구 역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in the same year, 바로 똑같은 동년에 킹 착톡 이치, 킹 착톡 이차카, 이차카라는 of 타이칼 지역의 이 왕이 was defeated and killed, 역시 패배를 당해 죽음을 당하였다. By the army of Teotihuacan, Teotihuacan 군대에 의해서. 여기 타이칼은 important Mayan city-state, 이 중요한 마야 이 왕국의 도시 국가였고, 마야의 도시 국가였고, 한편 Teotihuacan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large city in America, 아메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대도시였다. 거기에는 almost 거의 250,000 inhabitants, 거의 25만 명의 주민들을 가진 그런 아메리카 최대 도시였다. Of the same order of magnitude as its contemporary Rome. 즉 이것은 바로 그 동시대, contemporary 하면은 동시대 상응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대에 상응하는 그런 도시, 당시의 로마와 그런 같은 크기, 규모였다. 여기에 그 order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태, 어떤 situation, aspect, 여기 같은 크기의, 같은 규모의 상태,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state나 condition, 같은 크기, 규모, 같은 규모의 그런 상태였다. 그리고 여기 contemporary는 지금 명사로 쓰인 겁니다. 동시대 상응물이니까, 로마가 도시니까 동시대 그에 상응하는 도시 바로 로마와 같은 규모의 어떤 크기를 가진 25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근데 There is absolutely no connection between the defeat of Rome and the rise of Teotihuacan. 그런데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연결고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즉 로마의 패배와 바로 테오티후칸의 봉기, 이 사이에는 어떤 연결고리가 없었다. Rome might just as well have been located on Mars. 차라리 로마는 이렇게 화성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였다. 그리고 테오티후칸은 비너스, 금성에 있는 걸로. 테오티후칸은 금성에, 그리고 로마는 이렇게 화성에 위치해 있는 것이라고 봐도 just as well, 역시 그와 마찬가지 무방할 정도였다. 이렇게 표현해도 좋을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서로 격리된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치는 문화적 단절 세계에서 살아갔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How many different human worlds coexisted on Earth? 얼마나 많은 이와 같이 서로 동떨어진 옆에 있어도 있는 줄도 모르고 서로 살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얼마나 많은 서로 동떨어진 서로 다른 그런 인간 세계들이 지구상에 공존했을까? 약 만년경에, 기원전 만년경에 우리 살던 지구 행성은 그와 같은 여기 댐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서로 다른 인간 세계를 말하는 거죠.
인간 사회 집단 그렇게 굉장히 많은 many thousands 정말 엄청나게 많은 그러한 인간 사회 집단을 포함하고 있었다. 근데 기원전 2000년 무렵쯤에는 그 숫자가 dwindle, decreased, 줄어들었다. 수백 개로 혹은 기껏해 아무리 많아봤자 2-3천 개 정도로 줄어들었다. 여기 many thousands를 그러니까 여기서도 천 단위가 붙었으니까 여기 many thousands는 정말 거의 만 개를 육박하는 정도 엄청나게 많은 이런 정도 뉘앙스가 있는 걸로 보이죠. 뭐 7-8천 개, 만 개 정도 된 거기서 기껏해야 한 1-2-3천 개 정도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기 1450년 무렵에는 그 숫자가 had declined even more drastically 더 아주 급격하게 철저하게 줄어들었다. drastically 철저하게 suddenly, abruptly, radically, rapidly 하게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At that time, 그 당시에 just prior to the age of European exploration 바로 유럽인이 주축이 된 유럽 탐험의 시대 유럽인이 주축이 된 유럽인들의 그러한 지리상의 발견 시대라고 하는 그들 입장에서 이런 탐험의 시대 직전이었는데 그 무렵 Earth still contained a significant number of dwarf worlds such as Tasmania 지구는 그래도 아직도 여전히 significant 상당할 정도의 의미가 있을 정도로 많은 숫자의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dwarf worlds 외소 세계 미지의 그런 미시 세계 이러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타스메니아와 같은 인정 미답의 이런 지역이 있었다는 겁니다. 지리상의 발견 시대 직전까지. 그러나 close to 9% of humans lived in a single mega world. 10%를 제외한 거의 close는 몸무에 육박하는 almost의 뜻입니다. 거의 90%에 달하는 인간들이 다 single, 단 하나의 mega world, mega, 이러한 거대 세계 속에서 살아갔다. 즉, the world of Afro-Asia,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로 묶여진 그 세계 속에서 90%의 인구가 살았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로 이루어진 Afro-Asia는 그런 의미인 거죠. 이 세계 속에서 살아갔다. Most of Asia, 대부분의 아시아, 그리고 대부분의 유럽, 그리고 대부분의 아프리카, 이러한 지역들, 여기서는 including substantial chunks of sub-Saharan Africa, already connected by significant cultural, political, and economic ties.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아시아의 대부분 지역, 유럽의 대부분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의 대부분 지역, 거기에는 substantial, 상당한 크기, 원래 이 chunk 하면은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덩어리. 덩어리. 근데 substantial 하고 붙게 되면은 어떤 상당량의 크기의 magnitude의 뜻이에요. 상당할 정도, considerable magnitude of 이렇게 상당할 정도 규모의 sub-Saharan 하면은 사하라 남쪽을 얘기합니다. 사하라 남단 지역의 아프리카 이 지역을 포함해서 이런 거의 대부분의 지역들이 already 이미 연결되어 있었다. significant 의미심장한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연대에 의해서 바로 연결고리에 의해서 쫙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가 전파가 있었고 교류가 있어서 이때는 고립된 지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Most of the remaining tenths of the world's human population 그렇다면 이 세계의 인간, 세계의 인구, 인구 집단 그 남아있는 세계 인구 가운데 남아있는 그 10분의 1, tens, 10분의 1, 10분의 1의 대부분은 was divided, 나뉘어져 있었다. Between four worlds of considerable size and complexity. 바로 네 개의 세계. 다시 말하면 상당한 크기와 복잡성을 지닌 네 개로 이루어진 그러한 세계로 이렇게 나뉘어졌다. 그 네 개의 세계가 바로 1, 2, 3, 4 이거라는 얘기죠. 첫째, Mesoamerican World가 있었다.
이 세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사람이 살았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약간 단절된 모습을 보인 이들이 살았는데 여기서는 which encompassed most of Central America, parts of North America 이러한 지역 대부분을 갖다가 아우르는 encompass 이런 포함하는 지역 그러니까 여기 중앙아메리카 뭐 중앙아메리카 쿠바 있고 그런 데 있죠 메스티조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그리고 여기 North America 북아메리카의 일부 지역 이런 것을 포함하는 게 메조아메리칸 월드이고요. 두 번째는 앤디언 월드. 자, 이건 안데스 산맥과 연관된 그런 which encompassed most of western south america. 여기 남아메리카의 서쪽 지역. 대부분의 남아메리카 서쪽 지역을 갖다가 이렇게 아우르는 그런 지역. 세 번째는 오스트레일리언 월드. 여기는 호주. 호주가 있는 지역. encompassed the continent australia. 호주 대륙을 아우르는 지역. 세 번째는 Oceanic World. 여기 오세아니아의 세계. 이 지역은 encompassed most of the islands of southwestern Pacific Ocean. 그러니까 섬들, 남서태평양에 있는 섬들, 하와이서부터 뉴질랜드까지 남서태평양에 있는 섬들 대부분을 아우르는 그 지역이 바로 오세아니아 세계. 이렇게 네 개 지역. 이 안에 나머지 10%의 인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독립, 고립, 상대적인 독립, 고립성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여기서 끊어서 할게요. 이게 over the next 300 years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